소 등심의 근내지방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근내지방도가 거의 없고 넘길수록 근내지방도가 높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근내지방도를 가지고 고기의 등급을 1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소 등급 판정이 있는데요. 육량 등급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고기량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A, B, C 등급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육량과 육질을 조합해서 맞는 등급을 소에다가 찍어가지고 그 등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1991년도에 제1기 축산물 품질평가사로 입사를 했고요. 현재 기획조정본부장을 맡고 있는 백장수입니다. 네,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정부의 업무를 유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축산유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축산물에 대한 특성정보 제공, 유통 디지털화, 수급 안정 등 축산물 유통 관련 정부정책 지원 업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박물관 자료기증 캠페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원은 보관 장소가 협소하고 장기적인 보관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자료 공유와 보관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증을 결정하였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업무를 국민에게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역사와 함께 국민들이 품질 좋은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농축산업 발전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농업박물관 자료기증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